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미리 보는 청문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경환 내정자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죠. 제가 뒷조사를 지난번에 이제 피케티 뒷조사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뒷조사를 이제 뒷조사 전문가 되는 거야. 사실은 앞조사예요. 뒷조사 해봐. 네, 뭐 네이버에 나오는 이미 다 공개된 거고. 네. 뭐 이분의 사생활을 뭐 말씀드리면 그게 뒷조사 될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일단 1955년 경북 경산 출신입니다. 뭐 경제 관료 출신이시고 다음에 그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으니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탄탄하게 갖고 계실 거고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언론인 활동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정치인으로 변신하시고 그러다가 정치인 하다가 중간에 가서 지식경제부 장관, 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런 일 다 하시고 굉장히 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 경제에 관한 그 뭐라 할까 노선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부동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죠? 최경환 내정자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의원일 때, 국회의원일 때도 본다면 8개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역들을 쭉 보니까 첫 번째가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PF 관련된 법안을 바꾼 건데요. 예전에는 뭐 현물 출자라든지 그런 게 좀 불가능했었는데 현물 출자를 통해서 뭐 부동산 그 투자 회사라든지 네. 그런 쪽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그 노지였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뭐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 그리고 뭐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특히나 하이라이트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 부담금을 1년간 뭐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 관련된 법안 중에서 가장 좀 주목받는 분이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양을 하려고 하는 부양론자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뭐 다른 면에서는 또 경제운용 원칙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개입에 정부 부문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그런 그 뭐랄까 규제 같은 거를 최소한 줄여야 된다. 이런 그 시장 친화적인 기업 친화적인 그런 경제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그 1999년 7월 2일자 이제 한국경제 최경환의 이슈 탐구라는 그 칼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위기 극복에는 도움을 주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비판했다는 얘기는 시장 어떤 그 친화적인 뭐 정부의 어떤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분이 그 기본적으로 부동산 쪽은 활성화하고 다음에 경제 원칙은 또 이 자유주의적인 예. 어쩌면 신자유주의적이고 또 공급주의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고 또 굉장히 전문성도 있으시고 뭐 네. 이제 친기업 그다음에 성장 중심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의 추진력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제 그 내정되셨다고 하셨을 때 그 재경부 쪽에서 되게 환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정치력도 있으신 분이고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이제는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모르고 계신 경력이 하나 있으신데요. 한국 여자 농구 연맹의 총재세요, 이분이. 남자 농구도 아니고 여자 농구요? 네, 남자 농구는 한성규 예, 총재님이고 예. 네, 그 두 분이 되게 비교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되시자마자 이제 신세계가 그 없어지니까 일단 이분이 금융통이시니까 뭐 하나 외환 그 단을 창설을 바로 하시고 뭐 중개권도 따오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부총리가 되시면 어쨌든 그 겸직을 못하실까봐 약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 농구 연맹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성교 총재님은 약간 이렇게 좀 못하신다 이렇게 비난받으시고 그래서 그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움직이면은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못하게 보이는 아까 저기 환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든 생각이 전임 총 그 부총재께서 좀 자 우리 전임 부총리하고 네. 신임 부총리를 비교하는 건 하지 마시고.